그죠? 예, 아비담마. 자, 그러면 아비담마란 무엇인가? 아비담마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죠? 아비는 접두어고, 예, 담마는 우리 이제 기본 명사고 그렇습니다. 그죠? 담마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법을 생명으로 합니다. 또이 이야기하면 또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그죠? 육신으로서 부처님은, 그죠? 뭡니까? 80세가 되셔가지고, 예, 그래서 육신은 흩어집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반절반이라 그러면 되죠? 그럼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부처님 육신이 안 계신 시대, 우리는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죠? 하셔도 강조를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유운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유운을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유운입니다. 자,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예? 자, 부처님 제자들, 그죠? 불자들이 무엇을 의지해요? 그죠? 불교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 해탈 열반을 실현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고 가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대반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유운을 하셨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불자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뭐를 의지하라 하셨겠어요? 법을 의지하라 하셨어요. 그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 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담마라 그럽니다. 그죠? 불교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저 아비는 뭡니까? 접두어라 그랬지, 그죠? 그죠? 접두어보다도 프레픽스 이름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이제 요번에는 이거를 이제 1, 2를 하는데 순서를 바꿔갖고,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어바브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죠? 높은 뛰어난 수성한 전통적으로 아비는 전통적으로뿐만 아니고 실제로 빨리어 산스크리트에서 불교뿐만 아니고 그죠? 다른 우리 일반 산스크리트 문헌에서 아비의 그죠? 일반적인 의미는 어바브의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바브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바브는 우리 뭐 위는 높다는 말이고 그죠? 위에 높은 뛰어난 수성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무비로 옮겼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이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비담마 혹은 우리 상스크리트 아비다르마를 전부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전통적으로. 예, 무비법으로 검색을 해보면 엄청난 그 출처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무비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가장 높은 법, 비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면 담마도 부처님 말씀인데, 그러면 담마보다 더 높단 말인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비를 어떻게 해석해라 그랬습니까? 자, 왜 비견할 데가 없느냐? 자, 우리 부처님의 경장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본, 그게 뭡니까? 대기설법이죠. 그죠? 법은 부처님이 듣는 사람이 있어서 설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죠? 듣는 사람의 질문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법을 같은 그거라도 다르게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다르게 설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죠? 법을 관점에서 딱 풀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비대기설법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법은 방편설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방편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비법이라는 것은 비대기설법 됐죠, 그죠?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그죠? 법을 그죠? 그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 무비법이라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죠? 와, 담마보다 아비담마가 더 높다. 이게 뛰어나다. 그죠? 그럼 담마는 뭐 형편없는 거 낮은 거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담마는 주로 경량이 나타나는 걸 우리 담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담마는 듣는 사람을 그죠? 그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한 가르침이고, 아비담마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때 느낌 하나라도 그죠? 부처님께서는 경장에서는 듣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데는 느낌은 두 가지라고 하셨고, 어떤 데는 느낌은 세 가지라고 하셨고, 또 그죠? 어떤 데는 느낌을 다섯 가지로, 뭐 여섯 가지로, 뭐 18가지로, 36가지로, 108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을 다섯 가지로 딱,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어디 가도 느낌은 다섯 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듣는 사람 상황에 관계없이 그죠? 법을 그죠? 우리가 이제 꼭그 불교 용어로 아비담마 용어로 하자면 고유 성질에 따라서 싹 그죠? 풀어내신 것이다. 그래서 무비법이다.
이제 이런 수승한 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about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about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중국에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현장 스님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비법 혹은 드물게 승법 이렇게도 옮겼습니다. 뭐 무비나 승이나 뭐 같은 뜻이니까 그죠? 예. 그런데 현장 스님이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대법은 뭡니까? 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법을 그죠? 그 뭡니까? 참고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법의 연구, 법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죠. 현장 스님은 AD 6세기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처님 돌아가시 반열반하시고 한 천년 뒤의 그죠 그 사람입니다. 그죠? 천년 이후에 그래서 이 시대는 뭡니까? 우리가 법을 연구하는 것이 특히 출가자들 우리 좀 불교를 깊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람은 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비담마를죠. 그래서 대법이라고 예, 법의 연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비방편설이든 법을 연구하는 것이든 그러면죠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법을, 이제, 법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법을 연구하는데 두 가지 공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아니자부리겠지, 그죠? 두 가지 공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고유성질이고 두 번째는 찰나라 그랬습니다. 자, 고유성질과 찰나라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법을 관찰하고 이거를 조합해서 있잖아요. 예, 법을 관찰하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 아비담마고 우리 아비담마 타상과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예, 이 두 가지 공리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좀 그 법을 궁구하고 연구해 들어가는 체계입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러면 또 반복해서 살짝만 하고 들어갈까요? 자, 우리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공리 뭐라 그랬습니까? 고유성질과 찰나성 찰나 멸이랬죠? 그죠? 고유성질과 찰나. 이 두 가지를 마음에다가 딱 적용시키면은 8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그죠? 마음은 고유성질로 보면은 하나지요. 대상을 안다, 혹은 대상을 식별한다, 대상을 요별한다는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리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서는 하나지만, 뭡니까? 마음이야말로 찰나적 존재입니다. 예, 제가 뭡니까? 찰나의 눈을 떴다 그랬죠. 아비달마를, 그죠? 그래서 제가 불교를 보는 게 바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 구라를 팍 쳤죠. 그죠? 예, 찰나로 하면 그죠? 허무해지고 사람이 그죠? 좀죠. 이래 돼야 되는데, 뭔가 저는 찰나라고 더 들떠버렸어요. 더 신이 나고, 더 생글생글 웃고 다닙니다. 예. 좀 이상한, 그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죠. 자, 고유성질과 찰나를 두 개를 딱 접목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연구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놔두고, 제일 귀중한 게 나지요. 내가 중요합니까? 내 남편이 중요합니까? 우리 보살님들. 서울 분들은 다 내가 중요하다 그래요. 경상도에 내려가면은 지금도 뭡니까? 예, 50대인데도 있잖아요. 남편이 제일 소중하다 이런 분이 경상도 여자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하면 되죠? 그러면 그죠? 우리 뭐 살펴봐야 됩니까? 내 안에서 마음이 몇 번 일어났는가? 이거 살펴봐야죠. 그걸 말 놓고 살펴봅니까? 이거를 살펴봐야 이제 아비담마가 제대로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찰나는 우리 첫째, 둘째 시간에 했죠? 요새 시간 단위로는 75분의 1초로 했습니다. 우리 사장감 나오지만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은 물질 찰나보다 16배 내지 17배 더 빠르다고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16배로 잡으면 뭡니까? 그죠? 마음은 1초에 몇 번 일어납니까? 75 곱하기 16 하면은 1200번 일어납니다. 최소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자, 1초에 1200번 일어난다면 100세 인생 동안 마음이 몇 번 일어납니까? 3조 7800억 번쯤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나를 갖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으면 이거를 뭡니까? 확장시켜 나가야죠. 그죠? 내만 마음 있어요? 아니죠. 그죠? 세계 뭐 70억 인구 이전에 살았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하면 그죠? 마음은 이제 정말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개한테 요 고양이한테 또 뭐 있어요? 닭한테 뭐 있잖아요. 그다음 깨구리, 요 뱀, 아이고 무시라 그죠? 지새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잡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전, 그죠? 혹은 불가설 미진수번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이 수없이 많은 불가설 미진수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내야 되겠죠. 그게 프로들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잘 알려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아들요, 마음의 경지. 그렇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새끼, 무새끼, 출세관. 그죠? 불교에서 가장, 그죠? 많이 알려진 분류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죠?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새끼 마음, 출세관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업이죠? 불교는 업의 종교입니다. 그죠? 그죠? 예.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 특히 저 생명체들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업이 그 원동력이라고. 예. 그렇게 이미 초기에서 부처님께서, 그죠? 도체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업이 왜 중요하고 왜 겁납니까? 업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마음을 분류하는 이 기준도 당연히 뭡니까? 업과 과보를 가지고 마음을 분류해내야 되겠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은 또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선업, 불선업 이렇게 나오면 되죠. 불교는 선, 불선을 나눕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은 선이고, 왜 해탈 열반이 도움이 되면 그걸 왜 선이라느냐?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불교는 목적이 없습니까? 불교는 당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반의 실현. 예, 뭐 더 좋게 하면은 깨달음의 실현. 됐죠, 그죠? 예, 열반의 실현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열반의 실현입니다.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선법을 정장시켜서 열반을 실현합니다. 됐죠? 열반의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거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면 불선법이라 합니다. 됐죠? 왜 불교는 해필이면 선불선으로 나누냐? 이분법 아니냐? O, X. 니는 좋은 놈, 니는 나쁜 놈. 이래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을 갖고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예?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열반에 도움이 되는 게 있겠죠? 열반에 방해가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열반에 도움이 되면 그걸 선법이라고 그러고. 좋은 놈이고. 열반에 도움이 안 되면 그 나쁜 놈이지. 맞죠? 그죠? 예, 간단 명료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저 업도 뭡니까? 선업, 불선업. 그럼 선업, 불선업을 지으면은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 과보의 마음 혹은 더 풀어서 말하면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정밀하게, 그죠? 현명을 더 들이대서 보면은 어떤 마음들은, 그죠?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랍니다. 됐죠? 오늘 벌써 이렇게, 벌써 지금 요번에 한 4번 하면서 한 20, 30번 했죠? 그죠? 그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이거는 더 풀면 말하겠습니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은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자극만하는 마음은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쉽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왜 그것도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죠? 요게 마음을 분류하는 딱 기준이고, 이 자체를 이해하면 뭡니까? 불교 인생관, 불교 세계관, 그죠? 불교적 어떤, 그죠? 큰 그 불교에서, 그죠? 분류하는 어떤 분류의 기본, 그게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끼, 출세관으로 나누고,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구만한 마음. 요게, 그죠? 불교에서, 이거 뭡니까? 이 존재를 분류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 하나는 마음의 경지, 하나는 마음의 종류라 했습니다. 저는 자띠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뭡니까? 쫙, 이, 그죠?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분 일어난 마음을 쫙 분류해보니까 89가지더라. 더 좀 자세하게 해서, 그죠? 출세간 마음을 더 자세하게 비교해보면 100, 분류해보면 121가지가 된다. 요게 우리 제1장의 결론이고, 예, 그것이 제일 뒤에, 그죠? 1장 제일 뒤에, 그죠?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또 마음이 돼서 두 번 뗐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뗐어요. 그죠? 그죠? 예, 요렇게 하고, 이제, 그죠? 조금 이제, 템포를 늦춰가지고 있잖아, 그죠? 예, 우리 이제, 교과서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97쪽입니다. 제1장 마음의 길라잡입니다. 자, 역자들은 본서의 역자 서문에서 아비담마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고유성질과 찰나라고 하였다. 그렇죠? 이제 이게 제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죠? 또 어떤 분들은 보기 싫어갖고 막 까만 사인펜으로 확 제압 부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아, 그러면 존경합니다. 왜냐면, 그래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뭐 내리에 딱 박혔다는 말이거든, 그죠?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고찰하는 두 가지 공리가 있다고 하여 유의법들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고 찰나적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임지자성 유찰나, 이거는 아비달무 구사론 같은 북방에서도 다 이거를, 그죠?
그저 뭐랄까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한자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유의법에 대한 이 두 가지 공리는 그대로 마음의 고찰에도 적용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1.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중국에서 요별경 이렇게 옮겼습니다. 라는 고유 성질로는 한 가지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유의법은 찰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 아래에서 보듯이 아까 7,800억 행 그 이야기입니다. 100세 인생 동안 대략 3조 8천억 번의 무수히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이것을 모든 생명체에게 확장시키면 마음은 말로 헤아리기 어려운 불가슬 불가슬로 많아진다. 됐죠, 그죠? 불가슬 불가슬 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또 불가슬 불가슬 미진수 막 이런 말도 제가 썼어요. 이러한 무수히 많은 마음을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제 감이 확 잡히죠, 그죠? 그죠? 그냥 청사진을 쫙 그려지죠, 그죠? 예. 반복학습의 효과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첫 장은 마음 혹은 아르마리에 대한 고찰이다. 남북방 불교의 모든 전통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마음과 물질을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저는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죠? 이 우리 아비담마 상가에서도 그죠? 예, 우리 이죠 아누르타 스님께서도 마음을 해서 마음의 찰나생 찰나멸을 지금 강조해서 그죠? 89가지로 분류한다는 자체가 마음은 찰나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죠? 이 마음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도 제가 해설을 쓰면서 이거를 제일 역점을 두고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자,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리니까 나오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건 모르지만은 우리 3장에는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찰나라는 말씀은 쓰지 않으십니다.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그죠 찰나라는 구체적인 시간 단위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벌써 무상이라는 자체가 그죠 찰나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고 무상이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도 여기서처럼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조차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강조하셨다. 이처럼 니카야의 여러 곳에서 세종께서는 마음을 불변하는 실체로 상정하는 어리석음을 척파하셨고 밑에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생각 너머에 존재한다는 아뜨만이니 진안이 대안이 하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인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이것도 92번 줄에 해서죠. 디가 내가 이렇고 이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뭡니까? 참나 진화 대하라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산야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산야가 뭡니까? 상이잖아요. 아, 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됐죠? 아상은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인상은 뭡니까? 개별적 자아가, 저는 개별적 자아로 옮긴다. 인도 철학에서 보면 개별적 자아로 해야 됩니다. 개별적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럼 중생은 뭡니까? 고정불변하는 중생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그 다음 뭡니까? 수자상은 인도로 보면 특히 자연학교에 나옵니다. 영혼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 금강경 자체가 우리 대승경전인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 자체가 뭡니까? 예? 마음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을 까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아뜨만이니 진안이 대안이라는 일체의 존재론적인 발상도 모두 인식일 뿐이라고 강조하셨으며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의 해체를 설하셨다. 이것도 그죠? 와지라 대비군이 있잖아요. 아라함 비군이 스님이 있잖아요. 중생상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미 초기 경에서 있잖아요. 다 척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대상을 인식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며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인 마음 그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 아누르타 스님도 마음을 제일 먼저 해설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체라 표현한다 하여 고정불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을 거듭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고 살아난다. 역자 서문에서 역자들은 1찰나는 대략 75분, 아까 등등 했죠? 그러니까 즉
3조 7,843억 2천만 원 정도. 됐죠, 그죠? 그걸 등등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세 인생의 한 개인에서 이 정도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거칠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현존하는 세계 인구 70억, 지금까지 살다가 죽었던 무수한 사람들, 게다가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마음까지 고려하면 이 지구상에서만 해도 그야말로 환경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됐죠, 그죠? 의 마음들이 매찰나 일어나고 사라졌고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고 사라질 것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러한 불가설 불가설인 마음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내고 있다. 제가 이제 한 10번 한 거 지금 여기 다 했죠. 자, 그래서 그 기준은 두 가지를 했죠. 그죠? 자,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의 종류. 그래서 경지는 부음이, 종류는 자띠, 그 다 나와있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은 진선미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욕계 마음을 분류할 때는 진선미를 가지고 분류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경지인 욕계, 색계, 무색계, 출사가는 네 가지 경지와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업의 과부로 나타난 마음, 이들과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는 네 가지 마음의 종류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을 분류해내고 있다. 마음을 이렇게 분류해내는 책에는 불교의 적통임을 자부하는 상자부 아비담마가 유일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89가지 마음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있잖아요. 이거는 주석서문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89가지 마음을 분류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마상가니 그 우리 논장 우리 3장 있죠, 그죠? 율장 경장 이 논장 칠론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담마상가니입니다. 담마상가니에서 마음을 이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부처님의 설이거나. 아무리 우리가 늦게 잡아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직계 제자인 아비담마는 우리 사리부타 존자가 아비담마의 대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사리부타 존자 때부터 비롯된 거로 봐야 됩니다. 왜? 담마 상관이 그런 나오니까. 됐죠? 뭡니까? 우리 그죠? 아비담마트 상관은 이 마음들을 분류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있잖아요.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마음을 있잖아요. 이 89가지 종류가 되는 이 마음의 이름이나 이 마음은 이미 있잖아요. 놀라운 거는 제가 담마상관이 번역하면서 그래서 경악을 했어요. 그죠? 저는 좀 상당히 후대에 있잖아요. 청정도론 나올 때, 그죠? 뭐 한 AD 5세기쯤 돼서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왜냐면 청정도론 나오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놀라운 거는 담마상관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 1장에서 이미 그렇게, 그죠? 예,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예. 경악할 일입니다. 예?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 후대에 만들어진 거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아비담마는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야. 좋습니다. 100배 양보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뭡니까? 적어도 뭡니까? 사리뿌따 존자 있잖아요. 그죠? 예. 아비담마의 기원으로 꼽는 사리뿌따 존자에게 이 근원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예, 그럼,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씨, 세상에 그런 게 됐니 해도, 뭡니까, 3차 결집 때, 그죠? BC 3세기 사직 아쇼카 대왕 때 있잖아요? 3차 결집 때 이미 논장도 그때 결집이 다 됐거든요? 3차 결집 때 칠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그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차 결집 때입니다. 됐죠, 그죠? BC 3세기 4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됐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부분 하다 그랬습니다. 89가지 121가지 마음의 분류는 주석서 문헌 이후에 성립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됐죠, 그죠? 이것은 빨리 3장의 논장 7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상관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에서 이미 완성되어 나타난다. 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죠 담마상관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에는 대략 21만 1000 605개의 마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게 다 계산했어요. 그죠? 본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은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주석서 문헌에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음에 관계되는 이 89가지 마음의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그 역할 이런 거 한 거는 그죠? 전부 놀랍게도 담마상관이에요.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로 이제 구라를 좀 치면요. 담마상간이를 봐야, 그죠? 예. 부처님의 그, 있잖아요. 그죠? 지혜. 아비담마를 가지고죠.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그죠? 정계를, 법의 장을 쫙, 그죠? 전개시키고 나가는 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띠까다 논장에서는 이 122가지가 우리 지금 말하는 비구니 계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122가지를 딱 정하시고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칠론입니다. 일단 차이가 그대가 있습니다. 특히 담마상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2가지 마띠까 중에 제일 첫 번째 마띠까는 항상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첫 번째 마띠까가 뭐겠어요? 예. 네, 유익한 마음.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그건 뭡니까? 무기인법, 그죠? 결정할 수 없는 법. 요기입니다. 요렇게 하면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결정할 수 없는 법. 그 마띠까니까 간결하게 요것만 딱 해놨습니다. 그러면 아비담마 1장은 뭡니까? 이 가운데 유익한 법, 유익한 법, 그러면 어떤 게 유익한 법이고, 어떤 게 해로운 법이고, 어떤 게 결정할 수 없는 법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그것도 뭡니까? 마음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담마상간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장 마음의 일어난 편입니다. 됐죠? 요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은 뭐겠어요? 물질편입니다. 자, 물질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선불선에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결정할 수 없는 법을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제2편에서 뭐하고 있겠어요? 예, 물질편을 쫙 가고 그런 게 뭡니까? 아비담마, 그죠? 우리, 그죠? 담마상간이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뭡니까? 첫 번째 마띠까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예?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결정할 수 없는 법. 요거 설명하는 게 담마상간의 3분의 2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 3편은 뭐 설명할 것 같아요? 당연히 122가지 마띠까 전체를 있잖아요. 이거 전체를 간결하게 설명해냅니다. 그래서 간결한 설명편이라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은 이 나머지 121가지 마띠까도 전부 1편, 2편처럼 설명하면 된다. 주석선은 그려놨어요. 됐죠? 그죠? 예, 그거 설명하는 것이고, 제 4편은 뭡니까? 주석편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죠? 누굽니까? 상수제자 누굽니까? 사리뿌따 존자의 주석입니다. 됐죠? 분명히 그 사리뿌따 존자의 주석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사리뿌따 존자가 122가지 마띠까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마상간이는 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122가지 마띠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논장체계와 우리 율장체계하고 똑같습니다. 율장이 항상 우리는 제일 오래된 거, 율장은 막 그죠? 오래된 막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거고, 논장은 저 후대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저도 직접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예, 깜짝 놀라버렸어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빨리 3장의 논장 칠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상간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에서 이미 완성되어 나타난다. 됐죠? 후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담마상간이 제1편, 마음의 일어난 편은 대략 215,605개의 마음이 언급되고 있는데, 본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시키면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마상간이 제1권 해제, 그죠? 담마상간이 제1편에 나타난 마음은 몇 개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서씨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뭐 딴 데도 마찬가지로 특히 불교는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 불교, 우에 대승 불교, 뭐 무슨 불교 할 거 없이 항상 무슨 후대 스님들이 뭐를 그죠? 하나 글이나 논서나 그죠? 주석서를 지으면은 항상 삼보를 찬탄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렇게 여기도 똑같습니다.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서씨로서 그죠? 제일 앞에 일종 이제 우리 귀경계입니다. 그죠? 예. 그죠? 자, 그래서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와 바른법과 위 없는 성가에 예경하고, 되죠? 삼본께 귀의하고, 그 우리 하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따사 뭐다 하잖아요. 땅 살아난 것 참 그죠?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인 그죠? 아비담마의 그죠? 그 글을 지으니까 당연히 삼복께 예경하고 삼보님께 바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풀어가라 합니다. 이제 하노라 이렇게 옮겼습니다. 됐죠?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 줄 달아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103번의 발음법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 없는 성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됐죠, 그죠? 왜냐면 아비담마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그죠? 자, 네 가지 구경법입니다. 두 번째 개송입니다. 자, 그래서 105쪽입니다. 자, 네 가지, 우리 이제 이 네 가지 구경법이건 다 후대 주석가들이, 그죠? 또 이 붙여난 타이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설하는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자, 아비담마 타잖아, 그죠? 아타를 제가 주제라 그랬죠. 기본 뜻이, 그죠? 자, 여기서, 여기는 뭡니까? 아비담마 타 상가에서 설하는 아비담마 타, 즉,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궁극적인 것으로 모두 네 가지이니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이다.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우리 서문에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그 도표 있잖아요. 도표까지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으로 나눈 것은 궁극적인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설에다가 제가 우리가 그죠? 궁극적인 것 해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남북방향이 똑같습니다. 우리 그죠? 이 존재는, 뭐, 우리도 불교식으로 하면 뭐 법은 이래도 되고, 그죠?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아비담마의, 우리 그죠? 특히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인습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인습적인 것은 원으로는 산무띠고 궁극적인 것은 빠라마타입니다. 됐죠, 그죠? 예, 남북방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인습적인 것, 그래서 우리 산무띠는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을 옮기는 빤야띠와 동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념적인 것으로 중생, 사람, 남자, 여자, 동물, 그죠? 등등입니다. 그죠? 이거는 왜 인습적인 거라면, 그죠? 이 자체에서, 그죠? 불변하는 고유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누고 해체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아비담마는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쭉쭉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궁극적인 것은 그와 반대로 자신의 고유성질을 가진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것과 인습적인 것을 어떻게 나누냐. 네,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면은, 그거는 궁극적인 것. 불교에서 말하는 법. 더 강조해서 말하면, 그죠? 그 구경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인습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존재의 구성 요소이며 경험을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로 존재하는 궁극의 단위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후대로 올수록 있잖아요. 그러면 빠라마타가 도대체 뭐냐? 궁극적인 게 뭐냐? 이거를 가지고 또, 그죠? 여러, 그죠? 불교 여러 교파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그죠? 이론을 전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됐죠? 그죠? 저는 어떤 것 많이 옳다.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는 빠라마타를 이렇게 본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 반야 중간에서는 빠라마타를 이래 본다. 예를 들어서 뭐, 유식에서는 빠라마타를 이렇게 본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자부에서는 빠라마타를 뭔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빠라마타로 봅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 용어는 다른데 고유 성질이 같으면은 그거는 같은 거로 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냄, 분노, 적이, 그죠? 이런 건 다 뭡니까? 말은 다른데 용어는 다른데 고유 성질은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죠? 성냄이라는 그죠? 예, 도사라는, 예, 우리 한 분은 진으로 온 거고죠. 같은 고유 성질로 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 성질이란 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예를 들어 단어가 뭐 50만 개. 저 그 단어 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자꾸 많아지는 거죠. 단어가 50만 개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죠? 그거를 불교식의 있잖아요. 그죠? 고유 성질이라는 어른 그 기준을 가지고 해보면은 89개 아닙니다. 뭐 82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 고유 성질을 보는 기준이,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이건 상자부뿐만 아니고 북방 아비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떤 것이 그죠? 그죠? 구경법이냐, 빠라마타 담마냐? 예? 그래서 사바와 즉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그죠? 빠라마타 구경법이라 한다. 그럼 뭡니까? 이름은 다르고 고유 성질이 같으면은 같은 걸로 봅니다. 됐죠, 그죠? 이런 기준을 갖고 보니까 상자부에서는 빠라마타는 82개다. 서릴체부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75개다. 유식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100개다. 학파마다 달라지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일 같다면,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불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죠? 그것도 밝히고 싶은 것은 이 89가지 마음으로 분류하는 것은 후대에서 된 게 아니고, 그죠? 놀랍게도 우리, 그죠? 담마상관이, 논장 첫 번째인 담마상관이에 나온다. 이제 거기고, 그죠? 아, 그 다음에 이거 하다 그래야 되네, 그죠? 그래서, 그죠? 상자부에서는 빠라마타를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빠르마타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그죠? 구경법이라면은 이 세상에는 구경법이 몇 개 있는가? 오늘은 그 반복학습을 안 했네, 그죠? 지난 시간 계속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상자부에서는 상자부의 그죠? 그 적통의 견해들을 이제 이렇게 전승해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107쪽에 그죠?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쪽입니다. 조금, 쪽까지만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모두 네 가지 냈습니다. 자, 구경법은 그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네 가지라 했습니다. 심, 심소, 색, 열반. 즉, 마음, 만부수, 물질, 열반의 네 가지 궁극적인 것 혹은 구경법을 설한다. 여기서 마음은 한 가지이고, 만부수는 52가지이며, 물질은 28가지이고, 열반은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서 모두 82가지 궁극적인 것, 즉, 구경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앞에 우리 41쪽 그 도표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는 이제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니카야에서는 법을 설하신 측면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우리 뭡니까? 이 법을 뭡니까? 온으로 색수상행식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셨죠. 그죠? 근데 이제 아비담마를 하시면서는 심, 심소, 색. 물론 여기서 온으로 보면 열반은 빠집니다. 그래서 존재를 그죠? 심, 심소, 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색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색원, 물질의 무득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그죠? 만부수는 우리 그죠? 경의 법의 분류인 오온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온, 상온, 행온, 그죠?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의 무더기와 같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죠? 배대를 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근데 그죠? 자,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그 고유 성질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밑에 쭉, 108쪽 그 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9쪽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궁극적인 것들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최소의 단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존재를 이런 최소의 단위, 구극의 단위로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체하여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 없다고 선하는 것이 아비담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아비담마는 개념에는 즉, 그죠, 우리, 저,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인습적인 것 혹은 개념적인 것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이 궁극적 존재인 법들, 즉, 구형법들의 특징과 역할 등을 분석하여 구명하고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지산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는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는 저 8장에 나옵니다. 그죠? 예. 이것이 아비담마의 근본 관심이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살짝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법을 궁극적인 것이라고 하면 혹자는 그것은 제법무아라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또 막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상자부 아비담마 별거 아니다. 막 그죠? 막 비불교적이다 해서 그죠? 그러니까 프로들을 알기를 우습게 봐요. 그죠? 예, 그렇지 않다. 아비담마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두 가지 측면으로 법을 고찰한다 했습니다. 즉 각각의 법은 모두 그 자신에게 고유한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 특징을 벗어나지 못한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불교에 다 적용됩니다. 자상공상은 저 앞에 우리 시간이 있어서 안 읽었는데 역자서문에서 해서 있잖아요. 사실 우리 저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대승불교에서도 있잖아요. 특히 반나중관 유식 열애장 같은 대승불교에서도 법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사바와 라카나 그죠 사만냐 라카나에서 그죠 개별적 특징, 보편적 특징 중국에서 자상공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똑같은 방법론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무하고 네가 하면은 뭐 실체가 있는 거 웃기지 마십시오. 다 어디서 나와서 지금 갖다 풀어먹고 있습니까? 북방에서 상자부에서 나온 거를 북방에서 다 풀어먹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러죠, 그죠? 누가 가져가나면 지가 이제 그죠? 적통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뭡니까? 장충동 뭐 족발이라면 그죠? 뭐랍니까 앞에다 뭘 붙여갖고 그죠? 자기들이 원조 그죠 후대 뒤 챙겨놨고 그죠
원조 장충동 족밥 이런 거죠. 또 딴 사람은 뭡니까? 순원조 막 이렇게죠. 우리는 그런 경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기본 원칙 있잖아요. 그 제가 주장하는 건 있잖아요. 예, 불교인 이상 어느 불교든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을 관찰하는 방법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더 있잖아요. 더 좀 세밀하게 하느냐, 또 어떤 관점을 더 넣느냐, 그죠? 또 어떻게 살짝, 그죠? 다른 관점에서 보느냐, 이런 걸 갖고 살짝 있잖아요. 이론적인 그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래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네 가지 마음입니다. 아이고, 요거는 이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빨리 수수수 나가보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